사람이 태어나면 자식이라 그러고 태어나서니까 부모가 생기게 돼요. 부모가. 부모하고 인연이 돼서 제일 먼저 부모가 이 자식에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첫째, 뭘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임신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임신이 안 된다. 심지어 뭐 시험하기까지 하고 뭐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증거예요. 내한테 인연이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권에 있다면 내가 임신하겠다면 임신이 탁 돼야지. 심지어 임신 안 하겠다고 피임했는데 임신이 툭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를 선택해 줘서 감사하다고. 이걸 자녀한테 가르쳐야 돼. 제일 먼저. 그러면 보너스가 하나 더 날라와. 죽을 때까지 부모 원망을 안 해. 죽을 때까지. 뭐 부모 원망을 안 한다고. 부모 원망을 안 한다. 왜냐면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이렇게 첫 스타트를 안 가르쳐 놓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 공을 들이고 임신을 하려도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은 인연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히 가르쳐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항상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운을 어릴 때부터 보내고, 크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부모 원망하는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거꾸로예요. 내가 너를 키워줬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치니 네가 내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해준 게 뭐냐고 더 달라드는 거야. 거꾸로. 자, 이 교육을 제일 먼저 하나 시켜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이걸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그럼 안 시키면 그 과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짓고 내가 받잖아요. 내가 이 교육을 안 시켰으니 자식한테 원망 듣고 소리 듣고 심지어 뭐 전쟁이 붙는 집도 있잖아요. 자식하고 부모가. 왜? 이거 안 시킨 값으로 받잖아. 이 세상 모두 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잖아. 자, 두 번째 교육. 두 번째 교육은 제일 중요해. 태어나서 무조건 이렇게 숨 쉬고 밥 먹는 거. 혹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저절 주고 하겠지만 여기에 숨을 한번 쉴래도 공기 도움을 받아요. 저절 줄라 해도 내가 저절 나오려면 땅에 있는 엄마의 저절 무야 되잖아요. 땅에서 나온 곡식이 엄마 저절이에요. 과일이고 다. 그게 하늘과 땅 도움 덕분이야. 우리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젖을 줄 수 있다고 어릴 때부터 이게 감사하는 걸 가르쳐야 돼.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늘 감사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 이걸 가르치면 보너스가 뭐에 날라왔냐면 죽을 때까지 불평불만을 안 해. 잘 가르치놨으니까. 왜냐하면 밥 먹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밥 먹을 때마다 불평불만을 안 한다. 이런 교육이 제일 중요한 교육인데 어떤 부모도 어떤 학교도 안 가르친다고. 정말 중요한 걸 안 가르친다. 이거 하나만 가르쳤더라도 늘 행복해. 늘 행복해. 무슨 학교 보낼 필요도 없어요.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 왜? 늘 행복해. 그리고 늘 집이 화목해. 왜 불평불만 안 합니까? 이 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교육 딱 하나 시켰는데.
근데 이 교육을 안 시켰으면 그 과보를 또 부모가 받아야 돼. 왜? 불평불만하면서 집안을 어지럽히고 어둡게 하더라도 과보를 받아야 돼. 그런 일이 있으면 부모는 얼른 아이고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똑바로 먹어. 그래서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네가 키워놨더만 너 부모도 모르고 뭐 엉뚱한 소리야. 키우면 뭐해? 똑바로 안 키웠는데. 이게 두 번째 계획. 자식을 낳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걸 안 가르친 과보를 가정에서 가족들이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부모가. 자, 세 번째 교육은 이렇게 이제 자식이 태어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살도록 돕는데 든든한 백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부모가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 있으니 자녀에게 변하지 않는 이 법칙을 믿고 의지하게 한다. 믿고 의지하라. 이 변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이거.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 변하는 게 뭐가 있냐면 사람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부모도 변하는 거다. 부모도 믿지 말고 사람도 믿지 마. 오직 너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의지와. 왜 변하지 않는 법칙을 믿고 의지와. 왜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고 의지하란다 하고 가르쳐야 돼. 여기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뭡니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르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은 열 가지가 있는데 이 열 가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가르치. 왜? 커서 이룰 때 쓰라고. 그러나 간단하게 단순하게 세 가지만 가르치. 1번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이걸 가르치.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란다. 그 다음 두 번째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 밝은 생각하면 밝아진다. 이걸 가르치. 세 번째 길을 살리면 운이 좋아진다. 이 세 가지는 먼저 어릴 때 항시 가르치다. 항시. 그러니까 나중에 좀 크면 학교를 들어가서 좀 크면 열 가지 원칙 변하지 않는 법칙을 가르쳐서 그걸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고 살게 도와줘.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딱 가르쳐.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늘 입버릇같이 세 가지 교육을 시키라. 너가 우리를 선택해 줘서 감사하고 우리는 평생 공기, 물, 햇빛, 땅, 이웃들 덕분에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부모가 보여줘야 돼. 부모가 늘 감사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런데 부모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뭐 엄마 입마 뻥긋하면 뭐 시어머니 욕하고 뭐 불평불만 남편하고 뭐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애들이 그거 보고 잘하잖아요. 부모가 제자리에 부모 역할을 못하니 자식이 자식 자리에서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조차 어떤 부모도 내가 자식일 때 그런 교육을 못 받았으니 어떻게 내 자식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 우주의 부모라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식이라 생각하고 가르친다. 그게 내 자식들은 가르쳤으니 그 다음 거는 내한테 원망은 없다. 자기가 안 한 거는
자기가 안 한 거예요. 근데 몰라서 소리는 하면 안 된다. 알았지만 실천을 안 하는 것은. 근데 몰랐다면 그건 부모 책임이다만. 가르치는까지는 해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뭐 태국의 수도 방콕에 있다고, 방콕에서 안 나온다고, 뭐 어마어마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이 한창 막 피가 끓어서 막 사회 나와서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집에 뭐 나이가 30, 40대 됐는데 집에 부모가 다 밥도 해서 뭐 갖다 바치고 있고,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헤어스타일 패션 바꿔서 입고 제일 많이 한 것이 구명시술입니다. 뭐 잉크도 안 말라서 해가지고 뭐 지가 어제 아래 뭐 중대인데 지가 뭘 구명시술 해준다고 오라 하냐 뭐 이런 욕도 들어먹으면서. 근데 그를 지금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해드렸는데